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말레이시아 구독자 여러분,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간만에 또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래퍼를 소개하기 위해서죠. 제가 이분의 음원이 나올 때는 항상 리액션 비디오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곤 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죠. 바로 미르플라의 새로운 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쿠낙이라고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새로운 음원이 올라왔다는 거 해석을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I want 이더라고요. 가사가 올라가져 있길래 구글 번역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좀 염원이 담겨있는 가사인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이 곡을 녹화 전에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 상당히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되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턴업 시키는 파리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사가 의외로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메시지,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자, 힙합에서 부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고 생각되냐면 모든 래퍼들의 최종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래퍼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최종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힙합은 더 유독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굉장히 좀 큰 산업이라고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래퍼들은 가난을 겪고 있던 래퍼들도 많고 뭔가 자신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좀 더 사회적으로도 우월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높은 포지션을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래퍼들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미르플라의 아쿠낙 비디오를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좋은 목소리를 가졌어요. 래퍼로서 이런 목소리는 진짜 축복받은 거야. 근데 미르플라가 예전 음악들도 그렇고 이런 바이브들의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 인출기 소리 있죠. 그게 되게 여기서 인상적이네. 오우, 여전하네요. 예전에 하티포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도 기억이 나지만 뭔가 저공 비행하는 스텔스기 마냥 랩하는 것 같아. 오, 아카펠라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자신의 랩 스킬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아, 랩 잘해요 진짜. 이거 약간 그 아이폰 이모지 같은 걸로 리릭 비디오 만든 거잖아요. 보면은 되게 캐릭터가 귀여워 보여.
아마 이 래퍼처럼 랩이 되게 잘 짜여진 실처럼 짜임새 있게 랩을 뱉는 래퍼도 드물 거예요. 아까 가사에 에어조던 얘기도 나왔는데 힙합에서 또 부의 척도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에어조던 신발이죠. 아, 이 소리가 너무 너무 듣기 좋아. 어, 재밌는데요? 근데 요즘 팬데믹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요즘은 부자 되는 게 원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진 사회 같아요. 뭐 이거는 한국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그래도 이 불황에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어떠한 자연재해, 어떠한 문제가 터져도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 부자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힙합에서도 항상 뭐 래퍼들이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신발, 목걸이, 시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때로는 지겹게 보일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던 데에 대한 서름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래퍼들이 가사에 그렇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뒤에는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죠.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인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나의 커즌이 부자가 됐어요. 같은 집안 사람들도 가족이지만 그를 질투한다. 그가 잘 되는 걸 질투한다. 왜? 내가 힘들게 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알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것을 축하해 준다기보다는 요즘 사회에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속으로만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많긴 많다는 거. 그렇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힙합이 좋아서 시작했다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구독자를 생기기를 바라고 더 많은 조회수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는 모든 유튜버들의 바람이에요. 그게 곧 내 자신을 알리고 더 유명해지고 더 좋은 조건에서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좀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쉬지 않고 제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배로 열심히 일을 해야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